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추운 날이지만 선생님들 건강하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인문TV에서는 선생님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드릴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인문 MBA 신간입니다. 2021년 아침문학회 엔솔로지 10번째 이야기,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희 인문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작가님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데요. 네,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에게는 왜 나는 글을 쓰는가에 대한 질문이겠고, 글을 쓰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네, 넓게 보자면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시를 쓸까? 네, 물론 제가 처음에 시를 쓰게 된 이유를 잊지 않고는 있지만, 그때를 지나 현재, 지금 나는 왜 시를 쓸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요. 이처럼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아침문학회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아침문학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고덕평생 학습관 문예창작반에서 유황근 문학평론가 선생님으로부터 문예창작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책 읽는 것이 좋아 모였지만 어느덧 글을 쓰는 작가가 되신 분들이고 이제는 현재 이제 동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2005년 글벗 문학회란 문학 동아리에서 글벗이라는 동인지를 처음 창간하였고 2010년에 글벗문학회가 아침문학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번에 열 번째 엔솔로지 동인지인 글을 쓰는 이유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열 번째 이야기에 참여해주신 아침문학회 회원님은 모두 19분이시고요. 네, 저자가 이제 총 19분이신 거죠. 네,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말씀드리면, 곽경옥, 김기옥, 김상옥, 김재근, 김희숙, 박연희, 봉영순, 신동현, 이노나, 이승현, 이언수, 이영옥, 이인환, 이정희, 이정자, 이정화, 인선민, 정달막, 정선화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도 아침문학회 동인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도반이라고도 말을 하시는데요. 16년 동안 유황근 선생님 지도하에 따뜻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서로 배려하며 문학이라는 긴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침문학회 열 번째 이야기를 묶으며 유황근 선생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좋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쓰셨는데요. 그첫 서두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나는 글을 쓰는가?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가? 나는 내 글을 쓰는가? 왜 문학 작품을 읽어야만 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 시국에서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발표하는 모든 이들에게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자. 거시적으로 문학 동호인으로서 혹은 작가로서 자신의 문학 정신을 점검하고 나아가 미시적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글쓰기와 읽기의 지속성을 유지하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일수록 또는 창작의 단절과 장애에 봉착할지라도 문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로 일상이 정지된 듯한 시간이 다음 달이면 만 2년입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약속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절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너무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아침문학회가 던진 근본적 질문, 우리는 왜 글을 쓰는가? 혹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혹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아침문학회 회원 7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네. 자라라라.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아침문학회 회장님이신 이정희 선생님께서 아침문학 10번째 이야기를 위한 서문, 언제나 아침은 온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을 쓴다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격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일에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열정의 순간들을 단단하게 직조해서 만든 아침문학회 10번째 이야기, 글을 쓰는 이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문TV는 다음 주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